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간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날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이번 갤럽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갤럽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를 조사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이재명이를 처음으로 제꼈습니다. 아주 좋은 뉴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요 갤럽 조사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김은국. 아주 뭐 유명한 이제 그 가수인데 이 김원국 씨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했어요. 아니 좌파에는 말이지 지금 이제 이 정치인들 돕는 그런 그 연예인들 이 예술인들이 많은데 왜 우파에는 이렇게 없냐? 그렇게 자신이 없냐? 왜 이렇게 겁먹냐? 예, 힘좀 내라. 이러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주 옳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김원국 김원국 씨가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러한 입장문을 참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아시다시피 김은국 씨는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윤 대통령, 이거 뭐 끝까지 유지선을 같이 다녔고, 이 어퍼컷 세리머니 하면서 또 굉장히 유명해졌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강진구, 강진구 뭐 유명하잖아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자, 근데 이제 강진구가 갑자기 말이죠. 또다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국민의힘에서 즉각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야, 강진구 이거 참못 말리네요. 자, 이거 강진구 끝까지 좀, 그런데 이게 법원이 문제예요, 법원이. 아니, 법원에서 전부 구속영장 기각하고 이러니까 말이죠. 기고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황운하가 또 일을 저질렀네요. 결국 황운하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다 꼼수가 있었네요. 조국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국 신당에 합류해가지고 중구에서 지역구로 나올지 또 비례대표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이제 오찬 시간인데요. 자, 이 짤막짤막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이 장경태 동대문, 지금 이제 을 지역이죠. 여기 장경태도 지금 위험합니다. 김경진 의원이 바짝 추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지지율, 이 만만치 않네요. 자, 그래서 한국갤럽이 조사를 작수한 이후로 말이죠. 처음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을 앞섰어요. 24%대 23%로 한동훈 위원장은 1%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재명은 3%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지만 1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에서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서울 27, TK 30, PK 31. 그래서 이 서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보수세가 강한 영남에서 이제 센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 역시 안방인 이 경기인천, 그리고 호남에서 선호도가 높고요. 중도층은 야 기가 막혀요. 둘다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조국이가 말이죠. 3%로 치고 올라왔어요. 아마도 조국 혁신당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이낙연은 각각 2%입니다. 그리고 또 치고 온 사람이 누구냐? 이탄희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탄희, 김동연, 원희룡이 각 1%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참, 참 재밌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이제 보면, 직업이야 뭐다 정치인들인데 말이죠. 한동훈도 법조인, 이재명이도 법조인, 홍준표도 법조인, 조국도 법조인, 오세훈도 법조인, 이낙연도 법조인이죠. 법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타이도 판사, 원희룡도 법조인. 야, 이게 법조인 천국이네요. 아, 참, 이거, 여러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반응을 좀 듣고 싶네요. 거의 100%가 법조인이에요. 예, 이거 뭐,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고요. 그만큼 저는 이 법조인 이렇게 많은 것은요, 그만큼 법률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대한민국 정치판.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의 세계에서 놀아야 되는데, 정치가 법의 세계에서 놀고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수준 이하다. 선진 제국에 비해서 수준 이하다.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전부 비리,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요. 전부 저, 뭡니까? 이게 항상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보시면 딱 알아요. 자, 이 장래 정치 지도자 이렇게 쫙 물어봤더니요. 자유응답을 한 건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요. 맨 먼저 2022년도 6월 두 번째 주 시작해요. 시작할 때 4%에서 시작하고, 이재명이는 15%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은 그래서 15%, 20%대로 이제 계속 20%대를 유지해요. 그러다가 19%, 15%까지 떨어집니다. 15%에서 이제 또 떨어져가지고 26%까지 좀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지난 2월 달에는 26% 올라가고 한동훈 위원장은 23%.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4, 9, 10, 11, 12, 14, 13, 16, 22, 23. 그리고서 이번에는 24. 그래서 2월 달에 한동훈은 23대 26, 3% 빚었어요. 이번에는 24대 23으로 1%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도만을 보면은요, 한동훈 현장 22, 23, 24.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23, 26,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여론의 이 추이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개양. 이게 한국 갤럽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갤럽에서 개항을 조사해 봤어요. 개항을 조사했더니 아주 그 개항에서도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원희룡 후보가 지금 이제 바짝 4% 차이로 딱 앞서 지금 추격을 바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개항을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요. 자,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45대 41.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가 불과 4%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것도 말이죠. 내내 갤럽에서 조사한 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요. 지금 이제 잘만 하면 지금 개항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이제, 김웅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수 김웅국 씨. 자, 이게 이제 어제 말이죠. 이 박진 캐소식에 참여해서 한 말이요. 이 말이 오늘 언론에 회자하고 되고 있고요. 김웅국 씨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어퍼컷 세리머니까지 본인이 직접 해서 또이 판을 갖다가 굉장히 좀 뜨겁게 달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예, 뭐라 그럴까요? 이 김웅국 이 가수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우파 연예인들은 그렇게 겁이 많냐? 뭐 때문에 그렇게 못 나오느냐? 예, 좌파 연예인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총선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걸어서 지지를 호소하겠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님이 잘 돼야 나라가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가정도 없고 방송도 없고 제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 그래서 예, 자기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참그 많이 봤다. 딱 그러면서 말이죠. 좌파 연예인들은 선거 지지 앞장서는데 우파 연예인들은 겁먹고 못 나오고 있는데, 왜냐? 한번 좀 반성 좀 해봐라. 우파 연예인들 목숨 걸어도 누가 하나 보장됐냐? 예. 목숨 걸고 딱 했는데 과연 제대로 얼마만큼 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 좌파 연예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청주에 출마한 이현희, 여기에는 지금 이제 그 후원회장을 이원종이가 맡았고,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은 누가 맡았어요? 배우 문성근이가 맡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김은국 얘기가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후보를 사랑한다면 자기 유명인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마이크를 주고 시간을 주면 더긴 시간을 내서 다 뽐내고 가자. 아, 그러면 결국은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되는데, 그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연예인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난 1일 날 배우 신현준하고 정준호가 운영하는 정신업 쇼에 출연했어도요. 자기가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번 총선은 같이 다니겠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를 좀 계속해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근데 이제 우파 연예인이라고 볼수 있는 지난 대선 때 연예인 의원단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연예인 중에는 김원국, 그리고 배우 독고영재, 그리고 방송인 조영구, 정동남, 가수 장미화, 그리고 개그맨 김종국, 이런 사람들이 유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김웅국 가수, 이런 용기 있는 행동 아주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진우가 어제 말이죠. 느닷없이 수원에 나타났어요. 수원에 나타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서 주진우 너뭐 이제 뭐 고성 나오고 뭐 반발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바로 이제 어제 수원시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왜냐면 주진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눈에 이제 얼굴에 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진우가 나타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지지자들, 어제 이제 수원에 이제 지동못골시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방문했거든요. 완전히 북새통을 이뤘는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군가가 야, 이게 주진우 왔다 딱 소리치니까 다 알죠. 야, 임마, 너왜 왔어, 여기? 여기가 되라고 와.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상가에 있는 한 남성이 이 주진우한테 이제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그 현장 상황을 갖다가 이제 이탈, 현장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이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떠나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한 주진우한테도요, 야, 꺼져라! 이렇게 또 소리를 여러 차례 질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수원시장에서도 이제 어마어마한 또 인기에 몰이를 했죠. 그야말로 구름 인파가 몰렸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공통적인 건요,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아슬아슬 한 상황이 연거푸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강진구가 또 의정부에 나타나가지고 의정부 시장에 나타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정부 시장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연설할 때 의정부 이제 이 상가 번영에 이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의정부 그 당시에 말이죠. 전통 시장을 방문했을 때딱 보니까 아니, 그때 이제 보니까 강진구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하고 추진하고 비슷해요. 그래갖고 이제 야, 너 여기가 어딘데 여기 왔어? 예, 더 탐사 안 돼. 예, 딱 이렇게 이제 그 시비가 붙은 거예요. 더 탐사 나가라. 딱 이러면서 거의 끌려 나가시피 해서 끌려 나갔어요. 예, 이게 이제 강진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강진구가 말이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또다시 말이죠, 이 청담도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담도 술자리 의혹 증례가 첼리스트 음성을 이 녹음 파일을 갖다가 다시 끼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즉각적으로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악의적이다. 그래서 이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진우나 강진구나 이거 좌파, 예, 그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겠어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김원국, 그다음에 강진구, 그러니까 이제 강진구하고 주진우는 이제 당연히 좌파들이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김원국이 되겠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요. 이제 보니까 김원국 씨 한번 제가 어디 연락처 한번 알아봐가지고 제 방송에 한번 모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연예인들은 우리가 또이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초대해서 인터뷰는 잘안 하는데 한번 저도 아르는 보겠습니다. 아르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연예인들 동정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황운하가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자, 황운하가 말이죠, 지금 조국 혁신당 입당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요, 드디어 원내 정당이 됐습니다. 왜? 유일한 이제 현역 의원이잖아요. 사실 뭐, 이 조국 혁신당은 전부 다 검사당이죠. 전부 검사들이 거의 쫙줄 서서 들어가 있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황운하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과 창당 6일 만에 원내 정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더큰 승리,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서 합류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무능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윤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더 확실한 승리, 더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 혁신당이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합류 이유가 말이죠,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고 더큰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이 조국 혁신당의 승리는 민주당이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불만이 가진 사람들의 이탈, 요거를 자기가 이제 딱 받아넘기겠다 이거죠. 예. 그리고 조국도 말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같이 했는데, 황운하의 입당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이 앞당겨질 것이다. 야, 이런 이제 조국 혁신당 참 문제가 많네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지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세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비례에서는 비례 찍겠다는 비율이 거의 같아요. 뭐 15%, 16%.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한14% 내외.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빵을 두 손으로 들고 몰빵눈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충돌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 을 지역에 지금 장경태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경태가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펜앤마이크에서요, 여론조사 공정하고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서 주요 이제 핫한 지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봤더니 말이죠. 장경태한테 찍겠다. 예, 장경태한테. 이게 이제 45%고, 김경진 찍겠다. 이거는 4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동대문, 지금 을 지역이 전통적인 민주 강세 지역인데, 여기서 5%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은 36, 우리 국민의힘이 35.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간 거예요. 예. 자, 그리고요. 자, 이걸 또 하나 보시죠. 장경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랬더니요. 못했다가 35, 잘했다가 40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현직 의원이 잘했다가 40이고 잘못했다가 35에서 5%밖에 차지 안 난다? 그러면 이거 잘못했다는 인식이 사실상은 굉장히 많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쫓겨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내일 선거를 한다면 지금 어디로 찍을래? 그랬더니요. 내일 선거한다면 정말 선거할 거야, 말 거야? 그랬더니 내가 반드시 투표할 거야. 반드시 투표가 76. 대체로 투표가 20. 그래서요,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95%.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선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투표를 어느 정도 했는지 딱 봤더니요. 항상 투표에 왔다가 72%고 대부분 투표했다가 21%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는요, 그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속보로 떴는데 말이죠. 예, 지금 경선 결과가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 지역구로 지정된 서대문 갑,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지금 청년 지역구, 그러니까 서대문 갑에서는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김규현 전 북부지역 검사, 김동아 변호사, 이렇게 이제 세 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앞서서 경선에 올랐던 성치훈 정치위 부의장이 제외되고 김 변호사가 포함됐는데, 이김 변호사는 누구냐? 예, 김동아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의 경우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고, 저 그래서 정진상 변호를 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강선호 대변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서대문갑 전략 선거구 후보 의결을 의결했는데, 세 명의 후보를 권, 김 변호사, 이렇게 세 명으로 의결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다시 한번요, 밝히면은 이제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김규현 전 북부지검 검사, 그다음에 김동아 변호사, 요세 명을 말하자면 이 청년 이 대상 경선 대상자로 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이제 대장동 변호사를 우대하겠다. 이런 이 정무적 판단이 앞선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 또 이제 오찬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의 댓글도 부탁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